네, 이번에 개발한 만능 그리퍼는 오므려 잡기와 흡착이 동시에 가능한 세계 최초의 그리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퍼는 크게 흡착형과 집게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흡착형 같은 경우에는 그리퍼 크기보다 큰 물체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스펀지처럼 이제 공기가 통과한다거나 혹은 굉장히 얇아서 공기가 이제 제대로 밀착되기 힘든 경우에는 파지가 어려웠습니다. 집게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양한 물체를 잡을 수 있어서 많이 쓰이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집게가 벌어지는 크기보다 더 큰 물체 같은 경우에는 잡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집게형도 한방침처럼 굉장히 작은 물체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센서와 제어 기술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저희 그리퍼는 이 흡착과 집게를 동시에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체가 유연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어 기술이라든지 센서 기술이 없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물체들을 손쉽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한방침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집게형 그리퍼로도 사실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께가 250마이크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0마이크로의 한방침을 잡으려면 로봇의 정밀도가 250마이크로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집게로 유연하기 때문에 집게 모드로 그리퍼를 바닥에 밀착시키고 이 상태에서 흡착을 하기 때문에 이 한방침이 그리퍼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동작을 동시에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바닥에 놓여있는 한방침 같은 경우에도 집기와 흡착을 동시에 작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파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티 영상에서 처음에 선물 포장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선물 상자 뚜껑을 닫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선물 상자 뚜껑 같은 경우에 모서리를 잡아서 뚜껑을 덮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손이라든지 집게형 그리퍼로는 이렇게 직각 형태의 모서리를 잡아서 안정적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흡착과 집게를 동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집게 형태로 이 모서리의 형태에 맞춘 다음에 흡착을 해서 안정적으로 뚜껑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런 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초가 사실 세게 잡으면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크기도 사실 다양한데 저희는 이제 집게형과 흡착형이 동시에 돼서 이걸 잡은 다음에 흡착을 하면은 이제 초를 이제 망가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으로 잡아서 케이크에 꽂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성냥을 보시면 이 성냥도 대가 굉장히 비정형이고 크기도 제각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특별한 센서나 제어 기술 없이 이제 바닥에 놓여 있는 이제 성냥을 잡아 올린 다음에 이제 집게로 오므려서 이제 흡착과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되면 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불을 점화하는 것까지 동작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 그리퍼의 장점은 이런 다양한 물건을 잡고 이런 미세한 작은 물체까지 잡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특별한 제어 알고리즘이라든지 센서라든지 구동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가로 단순하게 제작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여기 있는 이 공압 실린더인데 이 공압 실린더도 사실 저희가 껐다 켰다로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제어 시스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가로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